한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. 김우철, 이대로 무너지지 않는다. 나르시스틱 퍼스널리티 디스오더. 자기애적 인격 장애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으며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과대평가합니다.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집착하죠. 또 하나 큰 특징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결입니다. 무한한 성공욕으로 가득 차 있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관심을 끌려고 애쓰면서 종종 거만하고 방자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기도 하죠. 치료 방법은 없나요? 이게 치료가 쉽지 않은 게 환자 스스로 자기의 이 나르시즘을 포기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환자들 특징이 자신이 자기애적 인격장애라는 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. 찌질하게 살고 있을 줄 알았어. 오랜만입니다. 누구세요? 왜 여기 이러고 있어요? 누구시냐니까요. 이진 씨, 김이진 씨. 알고 있었어요? 변장 도구가 똑같잖아요. 아, 나랑 만났을 때도 당신 모습을 숨기게 만들었었는데 헤어지고도 또 이렇게 만들다니 나 참 못난 사람이네요. 아시니 다행이네요. 못내 분을 못 참겠던가요? 쉽게 잊혀지지는 않더라고요. 유배대로 오는 건 막지 않는 거 보고 그냥 넘어가 주나 했는데 때려요.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이었어요? 아, 진짜. 설마 혼자 오신 거예요? 아주 깨끗하게 혼자 왔어요. 나 유배대로 가게 된 거 알지? 민수한테 들었어요. 마지막 인사는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. 네. 아직도 내가 많이 밉나? 이젠 당신한테 아무 감정 없어요. 그땐 나도 어렸어. 생각해보니 나도 고작 23이었어. 내 실수를 가리고 싶다는 생각밖에 못했어. 너무 어렸지. 갑자기 닥친 모든 게 무서웠고 한 번 실수에 인생이 저당 잡혔다고 생각했으니. 이젠 다 지나간 일이에요. 뒤 말고 앞을 보고 살아요. 당신도 나도. 그래. 할 얘기 끝났으면 이
이게 뭐예요? 린디네만 교수님 핑계로 당신 만나서 용서 빌면서 주려고 샀던 건데 취지는 달라졌지만 어쨌든 당신 걸로 샀던 거니까 이건 받아줬으면 좋겠어. 아, 그 카드는 뺄까 하다가 당신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라 남겨뒀어. 20년간 미안하고 고마웠어. 당신한테 처음으로 받는 선물이네요. 잘 받을게요. 그래. 다시 한번 미안하고 고마웠어. 두 분 멋지네요. 이별 앞에 그렇게 초연하기 쉽지 않은데. 여한 없는 이별이었으니까요.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도 감정의 부시가 남아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땐 죄송했어요. 죄송한 일 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나였어요. 양수지병의 상황에서 우유부단하게 아전인수식으로 행동한 내 잘못이 큽니다. 아니, 이걸 왜 저한테... 김 교수님 드세요. 사실 나 갈치 비려서 별로 안 좋아해요. 아니 그럼 그동안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? 그런 줄도 모르고 매주 먹으러 갔잖아요. 당신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말 안 했어요. 유배대는 어때요?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논문 쓰고 있어요. 내 능력으로 다시 서울로 올라갈 겁니다. 전 우천대 사직했어요. 차현출 덕분에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내가 한 짓은 분명히 범법행위였으니까요. 그런 짓을 하고는 강단에 설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그럼 앞으로는 뭘 하려고요? 다음 주에 미국 가요. 미국이요? 유학 가는 겁니까? 아, 아니요. 여행 가는 거예요. 한 달 정도. 마음 정리 좀 하려고요. 영영 떠나는 건 아니죠?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떠나지지가 않더라고요. 다 먹고 팥빙수 먹으러 갈래요? 사실 저도 팥은 안 좋아하거든요. 그동안 우철 씨가 좋아해서 먹긴 했지만. 우린 참 솔직하지 못했던 커플이었군요.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요. 좋아하면 좋아한다, 싫어하면 싫어한다. 숨기고 살지 맙시다. 그래요. 솔직하게 사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. 그럼 인절미 빙수도 있는데 그거 먹을래요? 그래요.